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하이라에서 던전 보스방까지 얻어놨고요. 지금은 성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이 세이브 한 곳이 아니라 들어온 문이었나봐요. 세 번 치면 저기다가 죽는다고 하네요. 아직 안 쳤는데 한 번 쳤네. 빨리 가보죠. 카이즈라는 사람은 열렸다. 두 번. 아이고, 여기 거제 같은 놈들인데. 많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놓고 아래시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잡았고요. 한 마리 또 잡았고, 요 녀석이 문제인데, 요거 괜찮은 방법이네. 놓고, 좀 더 모았을 때, 저기 너무 가깝고 뒤에서 지그에서 앞으로 오게 하는 옆방. 됐다. 올라가자. 하트 좀 못 뽑고 그랬나? 아래로 떨어졌는데, 굽부도 같이 오나 보네요. 빈정한 힘을 보여주신다면서 빛의 아래 소면 될 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요정이 나오네. 약점이 뭐지? 잡았어. 약점이 뭐지? 왜 잡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뭔가요? 날파리들을 먼저 잡아야 되네. 날파리 사라졌습니다. 아닌가? 뭔가 소환되는 느낌인데.
다른 거 해주는 거죠. 한 마리 저거 잡히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렇게 안 맞아. 거울이가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여기 잡고 또 나오겠죠. 나왔는데 화살로 잡아야 되나?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화살 또 한 통하고 안 맞는데 빨아볼까요? 빨리네. 이런 거였어. 뭐야, 안 맞아. 한 마리 꺼내서 일단 빨아주고 회심의 일격이었나 나오는 걸 보니까 죽을 때가 되긴 했나 보네. 아직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잡았는데 부실한 거무로라고 하니까 그런데 빛의 화살로 한번 쏴보죠. 게임 시작하자마자 또 좋은 느낌이지? 안 되는 거 같긴 한데 화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 맞는 거 같고 4개 동시에 때려야 되나 봅니다.
빼졌다. 그리고 앞에만 돌아가면 되겠네. 하트 안 주나요? 뭐 하트 오자마자 지켜버렸네. 아까에 비하면 좀 여유로운. 네. 빨간색이 정상인 것 같고. 빨라지니까 좋네요. 안 그랬으면 좀 더 늘었을 텐데. 카트 하나 못 깼다고 놓치려고 그랬습니다. 카트도 못 얻고. 빨간색을 쳐야 될까? 없는 건가? 최종 보스가 아닌가 봅니다. 아, 아닙니다. 또 방해를 받아서 마지막 건 좀 기다렸다가 하자. 그리고 또 방해요. 이때다. 하트도 안 남았고, 요정은 아직 여유 있습니다. 밑에 좀, 내일 좀 치워놔야 되겠다. 또 정면인가 보네요. 갑니다. 우측면. 하트. 나 회복했고요. 회복 한 번씩 또 맞은 것 같아요. 마신 거 풀었네. 마신 거지도 않고. 아!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건가?
타이밍이 안 좋네요. 전하다가 도와줬습니다. 세 개 세팅하고 잡았나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건가? 질 수 있는 거지는 패배 엔딩이긴 한데 한 번 더 하지 않을까요? 뭐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카트 좀 먹을랬더니 강제로 진행이네요. 깨어났나요? 최종 보스 아닌가? 최종 보스죠? 탈출이 성역으로? 성역? 성역이라 하는 게 이쪽 열려 있네요. 그렇다면 요정 회복해야죠. 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번엔 체력 회복. 아이템은 뭐 아직 많이 있을 텐데 체력 만땅으로 채웠고요. 최종 보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손이 나오는 느낌인데 손에 또 목 떨어졌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작아지면 싸울 수 있나? 아닌 것 같긴 한데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안전지역인가 봅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딱히 뭐 화살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빨려 들어오나요? 그것도 없고. 뒤에서 때릴 수 있나? 뒤에서 때리는 것도 안 되고. 방패는 더 안 될 것 같고. 손에다 화살을 걸어야 되나? 고프 도와줘. 고프래. 아니 그런 거 말고 약점이 없냐고요. 지금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눈뜬 모습도 아니고. 똑같네요. 손이 쏘는 에너지를 공격으로 반사할 수 있나? 아이고, 막기만 하네요. 좀 더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하트가 3칸 남도록 데미지를 못 줬는데, 얘는 아까 썼던 것 같고, 얘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여기도 뭐 별다른 건 없고, 탄 한번 시도해 볼까요? 탄 의미 없네요. 이것도 아닌가? 아니면 팔이 좀 떨어져 나왔을 때? 딴 걸로. 어이구, 죽었다. 이건가요? 어제가 지금 들어왔어. 일단 잡죠. 나가야 되나? 버텨주네? 자, 어디로 나오니? 됐다. 왜 다시 커져? 아니야, 난 구르라고 한 거야. 눈 뜨고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저기 있다. 나가야지.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인데 눈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요렇게 화살 써야 되나? 아닌데 뭐지? 사도 하나씩인가요? 오 이거 뭐 알 수가 있나? 보통 화살 아닌가? 우리는 아니면은 에너지볼을 튕겨줘야 되는구나. 아이고 에너지볼 반사가 될 것 같은데 해보죠. 아, 또 전기야? 죽었습니다. 역시나 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빨리 남겨놓고. 기다려보자. 아, 거절하네 진짜. 좀비 아, 하나 하나가 또 완성이네요. 뭐야 또. 아 진짜 분신이 한 대라도 맞으면 감전이 걸리는. 잘 안 나오나요? 기다리죠 또. 됐다. 칼이 없습니까? 아이고 전기한테 맞네. 기다렸다가 아 리듬 게임 진짜 못하네요. 피한다고 피한 게 분신이 완성돼서 전기 통구이가 되질 않나. 여기도 전기 올 것 같고 전기가 오는데 맞으러 갈줄 없고요. 했죠. 뭐야 왜 타이밍 보자는 진짜. 아 괜히 저를 피하고 또 두 타임 기다려야 되나요?
하지마.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아이고. 거의 체념했습니다. 아, 또 한 마리야. 그냥 좀 맞아주면 안 되나? 오, 발이 좋네, 아주. 오, 됐다. 이거는 거의 완전히 운에 의한 운 게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다 쓰고 카트레 요정 다 쓰고 재력 거의 다 끝날 때쯤 잡았어요. 예제르 모자가 뭐지? 저주가 풀리나 본데요. 자의 힘을 사용해서 성을 복구하냐. 그건지 모르겠지만 몬스터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더니 예제르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끝날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